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과거의 삶을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만약 그때 그 순간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과거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가능한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 삶에 있어서도 과거에 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개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이름은 브루니 웨어라는 여인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시한부 환자들을 돌봤더니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로 활동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후회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탑 5를 선정해서 그것을 묶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아마 있을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가 아마 비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죽기 전에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뜻대로 살걸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정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좀덜할 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아 내가 일을 좀더 적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화좀덜낼 거예요. 저이세 번째가 참 황당했는데요. 이세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화를 더 냈으면은 내가 그것에 더 참느라고 이 병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가지면서 내가 그때 화를 좀더낼걸 이런 후회를 했다고 해요. 저는 오히려 제 반대인 것 같아요. 그때 좀 참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는 했지만 그때 화를 좀더낼 거라는 후회를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을 좀더 챙길 거라는 게네 번째 후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가 옛날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오랫동안 그 친구들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기 핸드폰에 나와 있는 그 주소록에 그 친구를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알수 있는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면서 아 내가 좀더 친구들을 잘 챙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도전하며 살 걸. 내가 오래된 삶의 습관과 또 오래된 나의 삶의 패턴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의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아, 나의 삶을 좀더 도전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여러 가지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이 다윗이 죽기 전에 무엇을 후회하였는지를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40년 동안 성공한 왕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결코 실패한 삶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대대로 존경받는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후회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때 여러 가지 실수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왕위가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후손에게 넘어갔던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를 이은 자녀만큼은 특별히 솔로몬만큼은 자신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을 남기고 그 부분을 특별히 유언에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유언 중에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다윗이 몇 세에 이 땅에 잠들었냐면 70세에 잠들었습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특별한 아들이긴 하지만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만들었던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이 50세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자신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그 뒤에 바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실로 인하여 밧세바가 힘들어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다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뜻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의 처자들은 죽었지만 그 둘째 아들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이름이란 뜻을 가진 여디디아는 이름을 지으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자신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솔로몬을 아주 특별한 아들로 여겼음을 당연할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나게 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의 처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 이 아들을 두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으로 남긴 것이 오늘 읽은 그 부분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죠. 20살밖에 안된이 아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다윗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유언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 유언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그 도리를 기초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유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왕이 지켜야 할 규칙, 덕목,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첫째 뭐 하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왕으로서 지켜야 할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세 번째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 것이 왕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와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례와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왕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왕의 자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얻지 않는 것이고 또 그리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네 가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신명기를 읽고 이 내용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40년 있을 때 보면 이 병마를 많이 두었다라는 기록은 그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세 번째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금으로 모아두었기 때문에 이
그렇게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네 번째.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가 그의 삶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40년 동안 왕으로서 지낸 삶을 되돌아볼 때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목에 걸린 가시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가장 후회스럽던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그것을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아내를 탐하여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살인죄를 지은 자신의 죄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에게 몰아닥친 그 많은 재난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끼리 일어났던 이피 흘리는 다툼을 떠올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했던 이 수많은 아픔들을 그의 마음속에 뼈아픈 아픔으로 그가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그 옆에서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압론은 그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 압론을 죽였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하여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했던 행실을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의 모든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그는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그에게 큰 아픔이었으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런 아픔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었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실패했지만 누구는 나의 아들 다윗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죽음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서 2장 3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 나는 실패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거듭거듭 반복하여 당부하는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이 얼마나 그 사실을 두고 후회하였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 다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웰 다잉. 그리고 웰빙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웰빙이라는 그런 단어와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웰다잉입니다. 이 웰다잉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굿 데스,
잘 좋은 죽음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이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편안하게 고통 없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품이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웰다잉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웰다잉의 목적은 뭐냐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웰다잉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장례식을 위해 준비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웰다잉은 이 죽음을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많은 것들을 포함되어져 있는 정말 질 좋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시간에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웰다잉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에서 이 웰빙 세대에서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도표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이 도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화된 삶을 살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음식도 먹고 건강한 정신 세계와 이런 여러 가지 운동도 하면서 이게 웰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려다가 우리가 웰에이징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이에 맞게 행복하게 나이 들기입니다. 행복하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 100세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나이 먹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에 맞는 그러한 어떤 품위와 또그 나이에 맞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잘 나이 먹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잘 마무리 짓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이 웰리빙, 웰다잉, 웰에이징, 웰빙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다잉은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언제 죽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내 삶이 마무리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조화된 삶을 살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 웰다잉을 막 소개하는 전문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웰다잉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사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한 10가지의 계명을 작성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위해서 10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그다음에 같은 교우들과 그다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건강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 내가 지금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마지막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과 자서증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재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이나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유언장과 더불어서 또 무엇까지 말하고 있냐면 내 삶의 가치. 다윗처럼 자기가 살아보니까 나는 못했지만 내 자녀들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생각하고 이 삶의 가치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말을 수필처럼 이렇게 작성해서 자서전 형태로 남겨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고독사 예배관계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위급한 순간이 닥쳐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빨리 도움을 취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정해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다 알고 지내지만 그중에 특별히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정해놓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장래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 장래 계획 세우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장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석 있지 않습니까? 피석에 어떤 거를 쓸 것인지 미리 써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진을 잘 정리해놓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모습들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 절차의 모든 것도 다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자성의 시간을 갖게 해요. 자성의 시간 갖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오늘날 나의 이 모습이 내가 왜이 모습을 갖게 된 것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하여서 지금 현재에 있는 나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성의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원봉사하기예요. 자원봉사하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만큼 우리에게 엔돌핀이 많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웰다잉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그 봉사하는 일에 꾸준히 참여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추억물품 보관하기예요. 이 추억물품 보관하기는 뭐냐면 본인이 간직하고 싶은 사진이나 그다음에 편지나 선물이나 이런 기념품들을 이제 많은 것 말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아주 적지만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물건을 정리하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 불치병, 내가 그냥 희망이 없을 때, 불치병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이나 수혈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제 오늘날 장수 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100세 세대, 이제 몇 년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의 수명이 100세가 아니라 평균 120세, 110세까지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좀더 사회적으로 건강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을 위해서 10가지의 그 계명을 작성하여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황혼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으로 이 웰다잉이라는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에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웰 다잉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의 유언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지막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웰 다잉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웰 다잉을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봤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병치레를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70대 중반이 되었는데 오늘날 소화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오지를 해가지고 이 소화가, 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소화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소화제를 먹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이제 그 병원에서 진단명이 나왔는데 그 진단이 뭐냐면 위암이었습니다. 위암도 거의 말기에 가까운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위암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잠드셨습니다. 잠드셨는데 이 3개월 동안 이 장로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웰 다잉이 뭔지를 제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모든 일에 그렇게 너그러운 성량을 가지신 분은 아니셨어요. 물론 이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성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은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분이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랬던 그분이 이제 암을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 진단을 받은 지한달 정도 지나니까 그분의 얼굴이 점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봤던 그 모습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몸이 약해져 가면서 생명의 빛은 점점 잃어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아름다운 모습을 지나가는 모습이 정말로 제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마지막 날을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인데, 우리가 장로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교우님들이 장로님을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좁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잠시 동안. 아파트였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다 방문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방문을 누가 했냐면 저희 교회 학생반 아이들이 했습니다. 학생반 아이들이 먼저 가서 방문을 해서 찬미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방문한 팀이 뭐냐면 영혼권이었어요. 영혼권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위로를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영혼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한국어권은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방문이 끝나고, 그다음에 영어권이 방문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어권이 방문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영어권이 방문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니 그날따라 많은 교우님들이 참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앉을 곳이 없어서 부엌에까지 앉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방문을 하니 장로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고, 장로님이 그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히 연락을 취해서 그분이 장로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방문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장로님의 죽음 앞에 방문하기를 응하였고, 그분이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계속 찬미를 불렀어요. 끊임없이 계속 찬미를 불렀습니다. 장로님이 좋아하는 찬미, 그다음에 희망과 소망에 담긴 찬미, 하늘나라 찬미, 이런 수많은 찬미를 많은 시간 동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그 장로님 가정에 오셔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이제 그 장로님의 손을 맞잡고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울면서 두 분이 화해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모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그때 그 시간에, 축도하는 그 시간에 그분이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분은 이 말을 정말 어렵게 내뱉으시면서 잠드셨어요.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복된 죽음이다, 복된 쉼이다, 복된 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마지막 장면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참 아름다운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웰다잉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마지막 이 죽음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웰다잉을 할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다윗의 그 마지막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웰다잉을 할수 있는 처음이자 정말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젊은 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어겨서 정말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용서 받았지만 그 결과를 바로 아픔을 가졌지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용서 받았지만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그런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절대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해 줄수 있는 그 부분이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에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할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성전 기물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것 이 말이 의미하는 단적인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뭐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비록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본인이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비록 다윗은 대략적으로 49세에 밧세바의 가늠 사건을 지었지만, 그리고 61세에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윗처럼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웰다잉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웰다잉을 할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모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그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후손들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에서까지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는 솔로몬에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독 다윗은 솔로몬에게 믿음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믿음까지도 이어 수선시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2장 3절에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권면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길을 권면을 더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은 실패했지만 그의 후손은 정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했지만 누구는요? 나의 자손은 나의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모든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노예 해방의 아버지 에이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1866년에 미국 켄터키주의 아주 조그만한 마을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받은 교육은 유일하게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에게 읽어주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오래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낸시 여사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겨준 그 마지막 유언,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진심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을 그 아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대로 미국을 통치하려고 노력했다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링컨이 성경의 원칙이 없었다면 그는 노예해방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비록 그의 삶이 힘든 삶이었지만 그 아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그리고 그는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긴밀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웰다잉의 삶을 산 여인이 바로 이 낸시 여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의 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웰다잉의 삶을 준비해가는 삶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후손들과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모범과 그들에게 올바른 권면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와를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